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극심한 박해에도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도 죽지 않고 살아간 기독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미국 지폐 중에 2달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영상까지 말입니다. 2달러 현재 값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달러짜리 하나가 3달러 83센트 플러스 택스. 때로는 9달러 59센트를 받게 됩니다. 이 지폐를 가지고 마켓에 만약에 간다면 2달러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수집가에게 가지고 간다면 좋은 값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건이 극치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간 살가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반유대주의자들, 반예수주의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 박해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연속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인들 모두를 말살시켜 불태워 죽여라!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유럽,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한 로마 제국,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된 로마 제국 황제들, 도미니안 황제. 그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스스로 숭배의 대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제거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 박해는 로마 황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해 방법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해 방법은 달라지고 고도의 기술적이면서 강력한 정치 또는 각종 권력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를 향해 박해가 극심하였지만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고 더 번창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창한 그 기독교. 무엇 때문입니까? 기독교가 번창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 역사세는 게 극심한 박해는 3세기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태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피할 곳이라고는 지하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 그들이 더욱 어둠 속으로, 지하 속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창한 기독교는 역시 기독교의 본질에서 퇴색되어져 가는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비진리에 의하여 퇴색되는 듯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찬 앞에 무기력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그림, 익투스. 당시에 기독교 대박해가 이루어질 때 찾아온 손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를 잡으러 오는 또한 간첩인지 무엇인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이 익투스 물고기 그림입니다. 이 물고기 그림, 한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로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역시 이어서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아, 크리스찬이로구나.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익투스, 첫 글자들을 따서 이것은 헬라어로서 물고기입니다. 익투스. 그, Jesus Christ, God's Son, Love, Savior.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 구세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막대기로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찾아온 손님이 역시 거기에 응하여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익투스. 물고기를 그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려 확인하고 나서는 그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땅에 그렸던 것을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새로 찾아온 손님의 신분을 확인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을 그리지 못하면 알아서 또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봅니다. 2004년 9월에는 세크라멘토 연방 판사는 충성맹세에 나오는 하나님 아래서라는 말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종교적 자유를 누려야 하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 충성맹세, 충성맹세, Under God, 하나님 아래서 라는 이 말을 없애야 되는 것으로 점점 누려져 나갑니다. 더더욱이 미국 남침례 교단은 미국 매의 십계명 비 논란을 최초로 일으켰던 앨라바마 주 로이 무어 전 법무부 장관 출석교회에 십계명 비를 설치했다고 하여 CBN이 보도했습니다. 이 무어 전 주법 원장은 연방법원이 앨라바마주
청사 앞에 전시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십계명 비철거 명령에 불복하면서 공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방법원은 십계명 비가 종교적인 상징물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로이무어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이후 지난 해 21개 주를 돌며 은퇴한 사회 저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십계명 비 설치 운동을 벌여왔었습니다.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기독교 박해 운운이 이루어졌던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제3봉에 나선 나라는 어딘가니 북한입니다. 이 통계는 2017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북한이 제일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하고, 두 번째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등등 이렇게 해서 콜롬비아가 50번째 기독교 박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멕시코 역시 기독교 박해국의 하나로서 41번째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가장 많지만은 그 중에도 기독교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아마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19년, 더 나아가서 21년의 통계가 주어진다면, 그 통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통계가 주어진다면은 이 순위는 많이 바뀌어져서 중국이 지금 현재는 30번째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우선 순위에 올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도 기도, 예배, 성경 공부, 성경을 펴지 못하도록 미국에서는 말을 하던 그 뒤이어 십계명 철거 운동의 문제점에 진통, 그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처럼 보여진 미국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해피 할리데이라고, 성탄절을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여서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 위정 정치인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16일 현지 시간 공립학교 내 기도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 뒤에 기도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학생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립학교엔 연방 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겠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되었으며, 기독교인과 유대인, 무슬림 학생, 교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미국 종교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교계에서는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종식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2월에 Happy Holiday라고 하던 말을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Happy Holiday 12월 달에 하던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뀌어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고 하니?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여기에 화살표 밑에 내려가면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져 있는데 이 조그만 글씨가 뭐로 되어 있는 거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죠. 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돈에는 이 글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 페니 동전에도 이 글이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들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그 화폐, 집뿐만 아니라 동전까지 전부 In God we trust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화폐에 기록된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무신론자인 마이클 뉴더라는 사람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는 말이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소리를 하게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 이제 공공사회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어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아니? 남의 터전 위에 자리를 펴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돈에 그 글이 쓰여진 것이 어제 오늘의 사건이 아닙니다. In God we trust. 이 말이 어제 오늘 사건. 이 사람이 외치기 이전에 얼마 전부터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자가 자기의 뜻과 사상에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씀 어예 아닐 불. 이룰성 말씀설. 어불성설이라. 이 어불성설이란 말은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다는 뜻이지요. 남의 터 위에 이미 In God we trust 이터 위에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이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마치 한 가정의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내 뜻은 이러하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와 꼭 같습니다. 어불성설이지요. 누가 그를 향하여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그를 향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들과 딸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루시 시므에게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만 한번 우리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룻기 1장 16절 17절을 참고하면서 대답해 봅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모가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시므에게 배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내 하나님이에요. 시므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이방 여인도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찌하여 어불성설로 자기의 말을 그렇게 돌려치는지 답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이후 아직도 함께 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아직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돈 뒷면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지운다고 하여서, 없앤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는 박해를 당하고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선봉으로 나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나는 두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찬송이 하나 생각납니다.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를 섬기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King of King. 초림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였습니다. 그분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끝낸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할렐루야. 질문이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의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랬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King of King. Amen. Hallelujah. 높은 산 봉우리의 나무는 단단합니다. 찬바람과 강풍에 시달리면서 자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얻기 위하여 깊은 곳에 뿌리를 내주는 그 나무는 온실 속에서 자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박해가 극심할 때에 기독교는 모두 폐망하는 것 같지만 그 극한 핍박의 찬 바람에 숨을 죽이듯이 죽어가고 없어진 것 같지만 참되게 살아가는 살가운 크리스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온실 속에서 자란 풀잎과 나무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산지대의 혹독한 찬바람과 강풍에 시달리면서 자란 나무처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을 익혀나간 그 모습입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다고 말을 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대탄압이 시작되면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자를 붙잡아 옥에 가두고 예배하는 자를 서로 잡아 죽인다면 기독교인은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한번 우리는 봅시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하는 말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 환난 속에서 자기 혼자만, 엘리야 혼자만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엘리야는 탄압을 피하여 도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혼자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7,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을 7,000명이나 숨겨 놓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 나 혼자만 간신히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여도 살아남는 진실하고 살가운 크리스천은 남아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3세기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 말할 수 없는 고통, 사자밥이 되는, 불템을 받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들은 지하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둠과 어둠 속에, 환경의 어둠 속에 들어갔던 그곳에서 역시 동굴 속에, 카타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살아있는 성도들, 살가운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움을 받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지만은 기독교인들은 멸살되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극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성장해 왔던 크리스천들 말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키를 잡고 키질을 하면 알곡은 키 안쪽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날려갑니다. 이 키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인지요? 키질을 할 때에 알곡으로서 따로 모여들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로서 날아가겠습니까? 기절 속에 알곡이 모이듯이 환난과 핍박 속에 연걸어가는 알곡 성도들은 예수 안에 모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가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키질은 세상 종말에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타작마당의 키질.
세상 종말에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곡간에 넣고 죽정이는 영원한 불에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쪽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보니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할 때에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힐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이단이 있을 때에, 이단을 척결한다고 해서 이단을 척결하다가 잘못하면 그 속에 성도들이 다치고, 그럴까봐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두어둬라. 추수 때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 버리게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가라지를 추수 때 보면 고개를 바짝 들고 일어서는 그 가라지. 곡식보다 먼저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아, 이 녀석이 가라지로구나 하고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한참 자라고 있을 때에 그 가라지의 곡식 벼의 그 구분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뽑히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살가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알곡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Hallelujah.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the Spirit. Grace be with you. Amen. Amen.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Hallelujah.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정근심